네, 오늘도 ETF 시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판이 압도적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대 지수가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SPDR S&P 500 ETF가 0.24%, 인베스코 QQQ는 0.19%, SPDR DI ETF도 0.45% 각각 3대 지수가 밀린 것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반도체 업황 우려로 인해서 역시나 반도체도 0.16%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금융주도 각각 0.56%, 0.63% 내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프로쉐어즈 VIX 선물도 빠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2.45% 밀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네크 골드마이너스 ETF도 2.17%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5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금값에도 하방 압력이 작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는 0.4% 소폭의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유가의 수요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락 종목 5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금채굴 하락이 가장 상방 압력이 컸고요. 금융, 유럽, 나스닥 하락 이렇게 원유 순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락에는 금채굴, VIX 선물, 지역은행, 중국 대형주, 그리고 유틸리티 순으로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좋았던 경기 방어주 성격인 유틸리티가 최근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좀 안전 자산 선호 심리에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좀 넘어가는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ETF 시황 자세히 연결해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과 함께 화상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ETF 시장 리뷰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물가지표 둔화와 또 주요 대형 은행주들 실적 개선에 3대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S&P 500은 0.8%, 다우지수는 1.2%, 나스닥은 0.3%로 강보합 혹은 상승 흐름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중반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까지 시장은 물가 둔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물가 자체는 전월 발표치 대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나타냈는데, 같은 날 발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 주요 연준 위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인되면서 지수는 다소 출렁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주 후반대로 발표된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미국 주요 대형은행인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예상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또다시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호재에도 지난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관찰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ETF 성과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한 주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ETF는 가상자산 관련 ETF였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채굴 업체 주식으로 구성된 ETF들이 한 주간 30%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가상자산 관련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와 같은 관련 인프라 제공 ETF도 20% 후반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한 ETF들이 한 주간 8% 중반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그 외에 달러 약세 흐름에 신흥국 증시 상승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브라질 주식 ETF가 8% 초반대 상승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브라질 외에도 남미 증시 지수형 ETF와 또 MSCI 폴란드, 칠레, 코리아와 같은 신흥국 지수 추종 ETF들이 5% 중반에서 6% 중반 사이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주요 원자재 관련 ETF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구리를 비롯해서 철강, 천연가스, 금 관련 ETF들도 한 주간 4%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약세를 보인 ETF들은 주로 채권 관련 ETF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3월 FOMC 의사록에서 침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채권 금리도 한 주간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장기 채권 ETF가 5%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금 이자 분리 채권이 스트립 채권 중에 원금 부분에만 투자해서 듀레이션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의 ETF들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강세, 그리고 채권은 약세를 보였다고 짚어주시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포인트를 좀 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올해 하반기 약한 경기 침체와 이후 2년간의 회복을 전망함에 따라서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실업률 상승과 또 경기 침체를 감내하면서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지표 발표치에 증시 영향력은 다소 커질 수 있겠고요. 지표가 예상 대비 양호할 경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4월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와 주택허가, 착공 건수, 연준 경기 전망 지수와 같은 지표들이 대거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주택 관련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상치 부합 여부가 증시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경기 회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과 소매 판매와 같은 지표도 발표 예정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지표 발표치를 통해 시장은 결과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어닝 시즌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IBM, 램 리서치 등 주요 IT 기업들도 금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상 1분기 주요 IT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연초 예상치인 6.7% 감소 대비 더 악화된 전망치입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개선되면 증시의 호재성 제로가 될 수는 있는데 반대일 경우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관련 실적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지표와 함께 어닝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목해봐야 할 ETF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또 의사록에 기재된 침체 관련 코멘트 때문에 5월 기준금리가 25bp 정도 인상될 가능성은 선물 기준에서 현재 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5월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장은 크게 출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경제지표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다소 예민한 것으로 보이면서 증시의 변동성은 당분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시는 긴장감에 다소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락했던 미국의 장기 채권 관련 테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20년 이상 장기 채권은 현재 3% 중반대 금리 수준을 나타내면서 매력적인 인컴 자산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현재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 금리에 적절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실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장 금리는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 위주로 높은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컴과 자본 차익을 둘 다 추구하는 자산으로 장기 채권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가 미국 국채 투자할 경우 환율 부분이 주요 변수인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달러 자산 투자 시에는 원달러 헤지 전략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과 환헤지 관련 ETF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밖의 증시는 어떤 데 ETF 관심을 쏟으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3.2%, 코스닥은 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업황반등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련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높은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2차 전지 업종은 차익 실현과 혼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과정을 거쳤고 그에 따라서 등락폭이 다소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현재 국내 증시 전체에 미친 영향력이 높은 만큼 이번 주도 2차 전지 주식 흐름이 증시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다소 하박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물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달러 약세 수혜가 기대되는 금 관련 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감산 이후에 D램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반도체 업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주가 상승폭이 컸었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금 관련 ETF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 연결해서 ETF 시황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